재밌지? 아주 그냥 재밌어 죽겠지? 다 속아 넘어가니까 막 신이 나지? 지쳤어요? 아, 연기 죽였었는데.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께서 좀 달가워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 네, 설마! 성대모사를. 오, 실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볼 수 있다! 직관, 직관! 야, 사실 우리 다나 요즘 이 오르고로 믿고잖아. 아,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모영 씨는. 앞뒤 볼 수 없으시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배우 김남희 씨 모시겠습니다. 야. 있는 사람이에요, 모현미 씨는. 아니 김남희 씨는 오늘 어떻게 저기 여기 출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부르면 어디든 가죠. 와. 그런 캐릭터들 되게 좋아요. 뜨는 뜨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뭐라도 좀 뽑아 먹어야겠다. 아, 이게 빨대를 꽂으시죠. 주춤하기 전에 뽑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라이징이 너네 얼마 못 간다. 넌 금방 끝날 테니 빨리 나와달라. 끝나기 전에 저도 빨리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럭셔리 리조트의 지하 주차장. 신고를 받은 김영사 일행이 현장에 들어선다. 아, 여기 저 최초 신고자는? 리조트 주차 관리인인데요. 컷! 너가 범인이야? 아니, 말을 좀. 제가 벌떨이라서요. 나는 지릴까봐 걱정했잖아. 너무 떠셔가지고. 겁 많은 형사이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게 여기 힘드네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가는 겁니까? 예, 예,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되게 떨렸어. 근데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편하게 예능하러 오셨잖아요. 예, 예. 네. 이거 이게 말이 오디션이잖아. 이건 대놓고 오디션 보는 거잖아.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떨려. 복순이 전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남편 김창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여보. 있잖아. 할아버지가 날 찾는데.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없잖아. 있었대. 아니, 없어도 이제부터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손주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네. 유산? 얼마나? 일단 심호. 놀라지 마. 어? 소리 지르지도 마. 이것 좀 봐. 자, 여기. 수원역 인근 8층 건물 영토 5층 원룸 인제동 5층 건물 딱. 어? 이 중에서 두 개만 고르래 나오고. 어디 곳이 고르래 하나 뭐야 근데 있잖아 나 좀 그래. 아니 친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말이야 30년 넘게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그냥 퉁치려고? 난 싫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여보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도 정신줄은 붙드셔야지. 진심 아니지?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 여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벌써 두 개 골라놨지. 제일 알짜배기로. 어유 그랬어요? 나 얼마인지 알아? 20억. 아이고 여보님. 20억? 100억? 곱하기. 200억? 빙고! 플러스!
개발 호재가 있어서 450억까지 그렇다. 호박은 그렇게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이었던 것이었다. 우와. 야, 두 분이 호흡이 야. 3개월 후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연락이 오고 창수와 복수는 병문 안에 나서는데 명실공히 첫 대면이다. 여보, 오늘 안 되겠다. 왜? 할아버지가 그 상태가 안 좋으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대. 의료진 말고는 면회도 안 된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서라도 얼굴만이라도 뵙고 갈까?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여보. 아니야.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네. 그렇게 할아버지와의 상견례는 불발되고 마는데 시간은 다시 흘러 할아버지가 운명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다녀왔습니다. 어떡해. 많이 힘들지. 할아버지는 잘 보내드렸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누가 왔는지 알아? 누구? 각설이. 각설이? 아니 그 여자가 거길 왜 와? 무슨 낯짝으로? 내 말이! 그래서 가만 놔뒀어? 안 쫓아내고?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 어? 그냥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 뭐? 그래서? 각설이가 날 부르더라고. 갔지? 순식간에 쫙 둘러싸는 거야. 어? 깡패들이? 각설이가 담배 하나를 그냥 꼬나 물더니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건물이랑 땅이랑 자기한테 다 넘기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아, 다 넘긴다고 했냐고. 내가 미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은 못 보지. 어떻게 봐, 그 꼴을. 잘했네, 잘했어. 아니, 도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러는 거야?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난 참 그 심리가 궁금해. 그래도 엄마. 아, 엄마 같은 소리하고 나자빠졌네, 그냥. 자식을 순전히 돈으로 한다니까. 진짜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당신한테 맨날 돈 받아 처먹고 맨날 오리발이나 내밀고. 그게 엄마야? 남도 그렇게는 안 해. 아이씨, 진짜 이놈의 각설이 진짜.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씨. 아주 지긋지긋해, 씨.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안 끝나. 죽이든지 아니면 죽든지. 미쳤어? 아, 당신이 죽기 왜 죽어? 죽여도 시원찮은 말 아니야. 아, 당신이 왜 죽냐고, 왜? 죽을 거면 죽여! 참다 못한 창수는 단판을 찍기 위해 각설이를 찾아가고. 어머, 여보가 걱정했잖아. 옷이 왜 이래? 이놈의 각설이 씨!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내가 정말 미쳐? 다친 데 없어? 아니 얼굴은 또 왜 이래? 어머, 이거 각설이지 씨! 그럼 누구겠어? 나 납치당해서 갇혀있었다고 지금까지. 납치? 깡패 새끼들이 나 묶더니 각설이 집으로 끌고 가는 거야. 각설이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살려달라고. 나 처자식이 있는 몸이다. 엄마 손녀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각설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건 네 자식들 일이지. 내 일이겠니? 너 유산 포기 안 하면 너랑 네 마누라 끝이야. 이 새끼들도 다 어디로 보내버릴 거야! 뭐? 우리 딸들을 보내? 어디로? 고아원에 다 쳐넣겠대! 와, 나 진짜 당신이 그 죽인다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그래도 그럼 안 된다. 낳아주신 엄마인데. 근데 뭐? 내 딸들을 뭐 어째? 내 딸들을... 진정해, 여보. 내 딸들 건들면 내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릴 거야.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릴 거야. 내 자식 건들면 내가 그만 안 될 거야!
김창수 씨, 혐의 다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제를 졌습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됐고. 그 엄마는 왜 죽였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복순이 몰래 상황을 들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이혼하라고, 애들은 고아원 보내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 이 새끼 이거 다 구라예요. 저 CCTV요. CCTV? 여기 거실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엄마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생 데리고. 그냥 바로 찔렀어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잖아. 왜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어? 왜? 응? 왜? 그래서 동생은? 애가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찔렀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알아? 응? 아, 김영사님, 예, 좀 늦었습니다. 잠깐 여기 스케치 좀 찍겠습니다. 예, 감독님 이쪽으로.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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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카메라 왔다고?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요, 엄마가 그렇게만 안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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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촬영 이 정도 하시죠. 저 피의자가 좀 감정이 예민해서. 아, 형사 하나만 더. 아, 나중에. 자, 죄송합니다. 재밌지? 아주 그냥 재밌어 죽겠지? 다 속아 넘어가니까 막 신이 나지? 지쳤어요? 아, 연기 죽였었는데. 이제 그만 직선으로 가자. 엄마 왜 죽였어? 그냥 심플하게 깔게요.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라고 했죠. 아, 근데 갑자기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돌아다닌다고. 그 버릇 고치기 전에는 못 준다나 뭐라나. 사기? 무슨 사기? 아,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복순이 아는 사람이 뉴질랜드에 유학 가고 싶대서 제가 어레인지 해주기로 하고 돈을 좀 받았었거든요. 얼마? 1,200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어째냐고요? 에이, 그 진작에 다 썼죠.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정사정했어요. 고소당하게 생겼다. 돈 좀 해줘라. 근데 안 주잖아요. 어? 사람 열받게 갑자기. 엄마 통장에 돈 뻔히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주겠다. 엄마를. 1200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돈은 필요하고 엄마는 안 주고. 방법이 없잖아요. 애초에 주지를 말던가. 씨. 주려면 끝까지 주던가. 씨. 뚫린 입이라고. 됐고. 아버지는 왜 죽였어? 엄마는 돈 뺏어야 되니까 죽였고 동생은 목격자니까 그래. 그러다 치자. 아버지는. 아버진 죽일 이유 없었잖아.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형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사람들 가족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바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두 양반이 사이도 좋아가지고 번질나게 통화하더만. 유진은 들어 뛸 시간은 벌었어야죠. 야 김창수. 너 그건 알고 있냐? 돌아가신 네 아버지. 네가 죽인 그날. 아버지는 너 만나다고 은행 들러서 100만 원 뽑아가신 거. 그거 알아? 100만 원이야? 그래 임마. 네가 자꾸 힘들어하니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네 딸들 옷이라도 사 입히라고 임마. 알아? 마. 그게 부모 마음이야. 꼴랑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씨. 아 그러니까 애초에 달라는 대로 줬으면 안 죽고 다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사람 잔인하게 만들고 있어. 아 김창숙 씨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영사는 이날 이 순간을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